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네모다. 아, 이거 어떡하죠? 부산 갈매기 부르신 가수가 문성재 씨인데. 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나이 속인 거 아니야? 나이 정말 알게 아닌 거예요? 60년대 생들이 아닌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한테 부산 갈매기를 부르신 분 문성재 네. 씨다. 이재포 씨. 이재포 씨.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의 동상이냐 이걸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동상이 특이한 걸 뭔가를 해요. 이걸 맞추시라는 거죠. 그럼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한 거 안 하는데? 특이한 거래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등대다. 나 있을 땐 없었는데 어릴 때. 미키 뭐라고? 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등대다. 등대다. 동상이면서 동시에 등대 역할을. 네. 등대다. 저런 발상을 해달라. 눈에서 하이빔 나와 맞죠? 부위원 씨는요. 네. 그 제가 쭉 지난 수년간을 같이 알아왔는데 지금 안 힘드세요? 네? 제가 아는 부위원은 말하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기 진짜로. 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움직인다. 움직인다. 비키 바상 좋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홍 박사님 혹시 의견 없으세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동상은 뭐 치과 의사다. 야, 요즘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어렵다는 게 사실이군요. 아니요, 어렵다뇨. 지금 아니, 예약 손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힌트. 힌트 좀 힌트요. 힌트를. 힌트를 왜 드려요? 정답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치과의사. 치과의사. 치과의사래. 움직인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정답이 나왔어요. 사람이다. 인사한다. 등대다. 움직인다. 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네모다. 노래한다. 부산 영도의 한 동상은 노래한다. 노래한다. 누군지 모르고 맞히신 거죠? 정말 노래하는 동상이 있습니까? 가수현 예. 동상을 보는 아니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희린 선생님께서 가수니까 가면 무섭겠다. 희린 선생님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희린 선생님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독특한 창법과 주옥 같은 노래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현이. 그의 히트곡 굳세어라 금순아의 배경이 됐던 부산 영도대교. 아, 오랜만이다. 그곳에서 그의 동상과 함께 추모하는 노래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귀며 뺨이며 손까지 잡아보았지만 노래는 흘러나오지 않는데요. 해답은 옆에 있는 표지판에 있었습니다. 동상의 오른발에 관람객의 오른발을 맞추면 현인 선생의 대표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 정말 노래가 나옵니다. 신기하다. 시민들은 노래하는 동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맨날 지나가면서 우리 혜민 씨 노래 딱 틀어놓고 갑니다. 비어도 우리 형 정도 하고 전부 비난 학구방이고 학구방이 뭐죠? 저 환자지 영도 다리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서름과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래를 듣는지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한 어르신이 신기하게 동상을 바라봅니다. 자, 발을 갖다 대면 노래가 나옵니다. 왜 놀라시죠?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전쟁 당시 마음을 달래주던 그 노래는 지금도 어르신에게 위안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부산 시민 남녀노소에게
동상은 좋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 앉아 있나요? 그런데 왜 하필 오른발을 갖다 대야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어떤 스위치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에서 예, 벗어나서 예,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뭐, 오른발이라는 데 착안을 해서 예, 감지를 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아, 저거 바나나 나오는 네. 이제 동상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마지막인데요. 하나, 둘, 셋. 한국방송